안녕하세요. 파인더스의 송현정입니다. 14세기에서 출발하여 16세기까지 르네상스 시대가 가져온 창조적 변화는 실로 대단하고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중세 천년의 긴 잠에서 깨어난 인간은 우주와 자연의 중심으로 부상하였고 예술의 다양한 표현 양식이 출현하게 됩니다. 건축에서는 교회에 뾰족했던 고딕식 첨탑이 둥그런 도매 형태로 발전되었고 수학과 기하학의 발전을 바탕으로 미술은 한층 더 고차원적인 예술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바로 조각과 회화에 등장한 안정된 구도와 원근법입니다. 그림의 안정감을 위해 건축적 구도를 만들었고 인물을 자연 배경의 중심으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16세기가 지나면서 르네상스의 고전적 양식은 완벽과 이상, 우아함과 균형, 정교한 표현의 정점에서 점점 매너리즘에 빠져버립니다. 매너리즘 미술은 인물과 원근법이 지나치게 과장되고 병적이며 기괴한 경향을 띠게 되죠. 이러한 과도기 속에서 새로운 예술의 변화를 주도하는 미술, 바로크 미술이 등장합니다. 과거의 성스러운 종교적 주제는 점차 인간 세상의 현실로 대체되었고 표현 양식도 절제되죠. 이상적인 안정감을 추구하던 형태가 보다 감정적이고 역동적인 생동감과 활기를 느끼는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성 베드로 성당과 성 바오로 성당의 건축과 베르니니의 조각, 그리고 카라바초의 작품들 속에서 바로크 양식의 진수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로크 미술은 전 유럽을 강타합니다. 이탈리아의 카라바초, 폴란드르의 루벤스, 스페인의 벨라스케이스, 프랑스의 푸센과 네덜란드의 렘브란트, 베르메르까지 유럽을 엮는 고리가 형성되죠. 그리고 이러한 바로크 고리는 카라바초에서 시작합니다. 자, 그렇다면 카라바초의 그림에서 무엇이 바로크인지를 찾아보겠습니다. 거장 카라바초가 26세에 그린 홀로파르네스의 목을 베는 요디스입니다. 한 젊은 여인이 침실에서 자던 남자의 목을 칼로 베고 있습니다. 그녀는 상체를 뒤로 기울여 버티며 한 손으로는 칼을 잡고 다른 손으로는 술에 취해 골아떨어진 남자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목을 잘라내고 있습니다. 유디스를 주제로 다룬 다른 작품들에서는 유디스의 단호하고 의지적인 결단이 보이지만 카라바초의 이 여인은 피하고만 싶은 마음과 해야만 하는 임무 사이에서 갈등하는 복잡한 표정입니다. 오히려 여인 옆에 바짝 붙어 지켜보는 늙은 여종에게서 단호한 의지가 보여집니다. 그녀는 이미 계획했던 대로 남자의 잘려진 머리를 담아갈 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자는 칼이 닿는 순간 잠에서 깨어난 듯 필사적으로 침대 시트를 움켜쥐고 다른 손으로는 침대를 짚고 뒤틀며 몸을 일으키려 하지만 되돌리기엔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이 남자의 격정과 위기의 표정, 절규는 카라바초의 다른 작품 메두사에서도 발견되죠. 이들이 외치는 소리가 들리시나요? 전 유럽을 뒤흔들었던 르네상스 미술의 주인공들이 보여준 것은 영혼을 담은 표정과 우주의 평온함이었죠. 그러나 카라바초의 인물들은 역동적인 움직임과 넘치는 힘, 불안정한 찰나를 묘사합니다. 르네상스풍의 그림 전체에 흐르는 빛이 대상을 밝게 비출 뿐 아니라 선명하고 균일한 빛을 비춘다면 그의 작품에서는 빛과 어두움의 대조가 그림 전체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남자와 늙고 추한 노파의 피부에 반해 밝은 빛에 더욱 순결하고 아름답게 보이는 유디스는 오히려 무제한 모습으로 부각됩니다. 카라바초는 빛의 효과, 명암의 차이를 이용하여 인물들의 심리를 묘사했을 뿐 아니라 여자의 흰 옷은 텐트한 인테리어의 어두운 색깔과도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유디스는 마소라 성경에는 없는 이야기라서 개신교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경과 70인경을 라틴어로 번역한 불가타 구약 외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아름다운 유대 미망인 유디스가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아시리아의 장군 홀로파르네스를 죽이고 이스라엘의 도시 베툴리아를 구원하죠. 카라바초는 역사 속에서 벌어진 오래전 사건인 유디스의 이야기를
여인의 미간에 잡힌 주름조차도 생생하게 보여줌으로써 관람자들로 하여금 사건이 벌어지는 현장 속으로 함께 들어가 폭력에 휘말리는 현장감을 몸과 감정으로 느끼도록 합니다. 그는 유디스를 그렸던 1599년 같은 해에 로마의 상루이지 데 프란체스 교회의 콘타렐리 예배당의 재단화를 의뢰받게 됩니다. 마테오 콘타렐리 추기경의 유언에 따라 성 마테와 관련된 주제로 마테의 부름, 마테의 영감, 마테의 순교를 완성하게 되는데요. 이 가운데 마테의 부름은 성경의 마태복음 9장 9절 말씀에 따라 그렸습니다. 예수는 마테라 하는 이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마테의 소명은 그리스도께서 세관원 마테가 앉아있는 사무실을 방문하신 장면을 보여줍니다. 바깥문인지 실내문인지 모를 불확실한 어둠의 처리와 함께 빛은 오른쪽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나타나고 같은 방향에 있는 자연 최강의 창문을 더 강화시켜줍니다. 그 순간 빛의 광선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던 테이블의 한 남자의 얼굴로 쏟아졌습니다. 또 그 순간 제자들의 놀란 표정은 빛에 노출되어 더욱 생생하게 살아납니다. 쏟아지는 빛 아래 짙은 어둠은 예수와 베드로의 표정을 가렸고 열린 창문은 빛이 주변으로 흩어지는 것을 차단시킵니다. 예수님의 손짓은 미켈란젤로가 그린 아담의 손짓과 짝을 이루어 그가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셨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가운데 앉은 남자의 손짓에 대해 저에게 말씀하십니까? 라는 해석과 혹자는 얼굴을 떨구고 있는 젊은 청년을 가리키는 손짓, 이 아이를 말씀하십니까? 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남자의 손가락이 자신의 가슴 쪽으로 살짝 구부러져 있음을 빛이 조용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카라바초의 작품들은 등장하는 이들의 눈과 입, 손짓과 같은 동작에 우리에게 전할 메시지를 품고 있는데요. 찰나의 순간을 정지시켜서 현재를 바라보게 만드는 미술, 인물들의 감정선을 표현함으로 그림 밖 존재가 그림 안으로 빠져들어가게 하는 미술, 실제로 이러한 효과를 더하기 위해 카라바초는 이 작품이 걸릴 예배당의 빛의 방향을 그림의 빛과 연결시켜서 그렸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림 앞에서 저마다 내 맘대로 감상하고 싶어 합니다. 해설자의 고루한 설명과 배경 따위에 상관없이 말이죠. 하지만 카라바치오의 작품 앞에선 그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의 그림이 쉴 틈 없이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소리를 빛이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크의 미술입니다. 이것이 카라바초의 그림을 바로크의 걸작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